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주의 자연을 벗삼은 축제 현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튜브를 타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보드 위에 서서 돛을 부여잡고 바람을 맞으며 물살을 가르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사라집니다. 이색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에 도전하는 곳으로 더위를 이겨봅니다.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체험이다 보니까 훨씬 더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한여름 더위를 나는 데는 이열치열이 제격. 뜨거운 태양에 데워진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더위에 지쳤던 몸이 개운해집니다. 허리도 좋고 다리도 좋고 그냥 시원한 맛으로 너무 시원해. 뜨거운 거막 들어가면 막 더울 것 같아도 들어가면 시원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선을 따라 걷는 수월봉 지질 트레일은 한여름 제주의 묘미. 가파른 절벽에 모습을 드러낸 18,000년 전의 화산 지층들이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질 전문가가 들려주는 수월봉 탄생의 신비는 제주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화산이라는 펄대도 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설명을 듣고 좀더 제주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휴일인 내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9만 5천 명입니다. 절정에 달한 여름 휴가철에 시작된 제주의 여름 축제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